제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렬이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운데 회색 박스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정렬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드랍다운에서 보시면은 뭐 연관성, 출판된 날짜, 인용, 학회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인용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선행 논문을 검색하시는지에 따라서 정렬을 좀 해서 보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논문의 제목을 보실 수 있고, 저자명, 출판 연도, 저널명, 그리고 볼륨 이슈, 페이지, 초록도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펼쳐져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지금 웹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몇번 인용이 됐는가 보실 수가 있고, 이 논문의 참고 문헌, 레퍼런스가 몇 번, 213편의 레퍼런스를 달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보라색, 라는 것들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클릭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크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트로피 모양은 다른 필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이 논문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면서 여기 종이 같은 표시는 리뷰 아티클입니다. 리뷰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뷰 타입의 논문이고 여기 열쇠가 열려져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입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문을 저는 지금 클릭을 했고요. 보시면은 어떤 정보를 논문을 클릭했을 때 서지 정보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우선 논문의 제목 그리고 저자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자 같은 경우 저자명 아래에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나 오키드 넘버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연구자들 중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서처 아이디 또는 오키드 넘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오키드 넘버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키드 넘버보다는 좀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저널명, 그리고 볼륨 이슈, 페이지, DOI라고 해서 논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 그리고 출판 연도, 문서 타입, 초록.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검색한 뭐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키워드에서 검색한 거 또는 필터에서 걸려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판 연도 2017년도 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리뷰의 타입,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빅데이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쓴 연구자가 직접 입력을 하셨을 때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신 저자의 정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아래로 된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기관명이 어디로 지금, 어필리에이션이 색인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1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University of Hong Kong. 지금 보시면 UNIF 홍콩의 뭐 어떤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주소 검색하실 때는 여기에서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그 연구자분들 중에서 이메일을 쓰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교신 저자나 제일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필드를 표시해서 보시면 연구 분야 그리고 식별 번호 같은 경우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부여한 논문의 고유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이 나온 저널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최근 저널 임팩트 팩터가 4.081인 거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클리니컬 뉴로로지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JCR이라고 하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바로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 최근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같은 자매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크롤을 쭉 올리셔서 보시면은 인용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논문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인용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인용 알림 같은 경우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 인용 알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되어서 그 논문이 또 SCI급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왔을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주목하고 있는 논문들이 어떤 연구자에게 어떻게 활용이 돼서 인용이 되고 있는가도 추적해서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미 현재 내가 쓴 논문을 누가 인용해 가서 어떻게 좀더 발전된 연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때도 이 인용 알림을 만들으셔가지고 이제 인용이 될 때마다 알림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알림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고, 현재 코어 컬렉션에서는 478번이 해당 논문에 인용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모든 인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용 더보기를 보시면 코어 컬렉션 외에도 바이오시스 뭐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용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논문의 인용 문항, 레퍼런스 67편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그냥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스크롤을 내리셔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도 인용 문헌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 레코드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67편의 레퍼런스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저희가 관련이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관련 레코드 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67편의 논문 그 레퍼런스 중에서 하나라도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 지금 보시면 지금 약 38,90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항상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New Web of Science의 새로 이제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지금 현재 검색한 키워드라든지 이 논문을 보고 이런 논문들을 또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는 논문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서 이 논문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최근 인용자라고 했으면 이 논문을 인용해간 가장 최근에 인용해간 논문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용하기를 보시면 인용이 되는 데까지, 인용이 돼서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연구의 트렌드에서 좀더 다른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 세계에.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논문의 전문 보기를 클릭을 하셨거나, 뭐, 엔드노트나 레이프워크로 내보내기를 하셨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서 최근 180일 동안, 아니면 2013년부터 몇 번의 이용 횟수가 있었는지를 사이테이션 숫자 이외에 더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최근 180일 동안 아직 인용 수는 부족한데, 인용 수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뭐 478편이고, 지금 또 출판된 지 조금 연도가 지난 논문이어서 이런데, 최근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아직 인용 수는 별로 없지만 최근 180일 동안 웹 오브 사이언스 이용 횟수가 굉장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SCI 2에서 나온 논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AI로 검색했다 보니까 SCI 2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총 4,556편 중에 네 번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다음번 논문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엔드노트 클릭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퍼블리셔 버전에서 이 논문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그냥 한번 먼저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논문을 보시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논문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논문의 PDF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오픈 액세스를 제외하고는 볼수 있는 논문이 없어서 이렇게 오픈 액세스로만 보여드렸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내 사물함 각이 락커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제거를 한번 그리고 굳이 뭐 봤더니 별로다 제거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데모 버전으로 저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데모라고 해 놓은 것은 저의 엔드노트 버전의 데모로 내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활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연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야를 나눠서 가지고 계시니까 요 엔드노트를 여러 개의 파일을 운영하고 이제 활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뭐 AI, 빅데이터, 뭐 세미컨덕터, 뭐 코비드 19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고요. PDF 다운로드, PDF 공유 하실 수가 있고, 매니지 태그를 클릭하셨을 때 요거는 빅데이터이면서 AI다라고 했을 경우 이 논문을 빅데이터와 AI 태그가 설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로고 아래 보시면 검색 결과 막 이렇게 있고 지금 어떤 논문을 클릭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여기 바로 전 결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빅데이터도 지금 넣었고 이제 적용된 필터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해놓은 것을 매일 와서 여기 업데이트가 매일 되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계속 와서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해당 이 검색 쿼리와 필터가 적용됐을 때 새로운 논문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 주소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종 모양의 알림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알림 이름을 제가 그냥 오늘 날짜를 해볼게요. 공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알림 관리 확인을 누르시면 창이 닫아지고요. 알림 관리를 누르시면 알림에 대한 이제 그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거 확인 눌렀을 때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로고 옆에 가장 오른쪽에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림을 클릭하시면 오늘 만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기를 하면 어떤 것으로 검색이 됐는지 주제에서 뭐 Artificial Intelligence와 빅데이터, 필터 적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지 비활성화, 이거 지금 요 연구 조금 안 한다 하실 때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설명 넣으실 수가 있고 이메일 이렇게 편집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빈도를 매일, 매주, 매월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매일 지금 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매일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메일을 이 주기별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해놓고 요거까지 클릭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매일 알림을 받으시니까 요거 그냥 끄시고 메일을 서치를 해서 새로운 게 있을 때만 알려달라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변경이 되어서 알림을 이제 로그인한 메일 주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그냥 제거 버튼 누르시면 더 이상 이 검색 쿼리와 관련된 알림은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결과 화면에서 이제 이번에는 검색된 결과를 분석하는 거, 인용 보고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된 결과 분석을 보시면 결과 분석을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논문이 많이 나왔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고 출판 연도, 문서 타입, 뭐 저자 소속 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필터에서 제공드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출판 연도다 라고 했을 때는 출판 연도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프는 막대 차트와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맵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출판 연도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많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렬 기준을 결과 수로 했습니다. 이거를 날짜 순으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이게 날짜 순과 결과 순이라는 것은 결과 순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논문이 제일 많은 거. 아무래도 2020년도가 많겠죠. 2021년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통 논문 트렌드 보실 때는 연도로 정렬하시니까 여기를 날짜로 정렬을 해서 보시면은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2021년도가 끝나고 났을 때는 논문이 더
증가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셨을 때 레코드 보기 클릭하시면은 2018년도에 해당하는 논문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클릭을 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저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뭐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 테이블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표가 지금 몇개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만 뭐 있는지 아니면은 모든 데이터를 했을 때는 최대 10만 개까지인데 보통 10만 개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는 분석 결과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표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 받으시던지 아니면 모든 거를 받으시던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텍스트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열어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인용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클릭했을 때총 3,556편에 해당하는 이 논문이 도대체 인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인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3,556편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인용 횟수는 3만 번이 넘습니다. 근데 인용 논문은 좀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을 이 중에 있는 논문 한 편에서 뭐세 가지 논문을 인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용 횟수보다 인용한 논문 수가 조금 적게 보이는 거고요. 그중에서 자기 셀프 사이테이션을 제외한 개수 그리고 셀프 사이테이션을 제외한 인용수도 보실 수가 있고 논문당 평균 인용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는 출판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스케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용수 같은 경우에는 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을 보시면 어떻게 인용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또 클릭하시면은 총 출판수나 인용수를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56편의 논문들 중에서 논문수가, 그러니까 인용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정렬을 했더니, 지금 인용수 많은 걸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연도별로 몇번 인용이 됐는지, 총몇 번인지,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논문이 첫 번째에 있는 이 하이 퍼포먼스 메디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논문이 2019년도에는 172번이 인용됐는데 그 172편에 해당하는 논문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까만색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결과로 가서 여기서 다시 검색 결과로 가서 여기에서 저희가 내보내기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엔드노트 활용하실 경우 또는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 검색 결과를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내보내기를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중에서 뭐 이런 논문은 내 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퍼블런스 프로필에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제거 아니니까 저는 여기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텍스트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사이트 활용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인사이트로 내보내기 하셔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클릭한 것을 선택 목록에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새 선택 목록을 만들고 이것도 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지금 스크롤 위로 올리셨을 때웹 오브 사이언스 로고 옆에 선택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저장한 지금 목록 중에 0909를 클릭을 했더니 제가 방금 선택을 했던 논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담아놓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목록을 만드셔가지고 그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선택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록하기를 다시 해서 선택 목록 다시 보여드리면 이 3번 논문에서 선택 목록에 추가해 보시면은 네 목록 중에서 0909 아니면 즉 저는 이제 날짜를 오는 날짜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숫자 2가 이렇게 움직이고 약간 이렇게 알림처럼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가이드 투어, 트레이닝, 뉴스나 이벤트, 그리고 헬프, 컨택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